여러분 안녕! 드디어 비타민C 이거 사!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댓글에 비타민C 좀 리뷰해달라, 지금 내가 쓰는 거 괜찮은 거 맞냐, 이런 얘기 정말 많았거든요. 제 얼굴로 검증한 제품들로만 오늘 쫙 가지고 왔어요. 오늘 이 영상만 보셔도 비타민C 고르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보자고! 박사님! 네? 오늘은 무슨 연구를 하나요? 요드용에게 비타민C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머, 밝아진다. 이게 바로 비타민C의 위력! 발라야 돼, 안 발라야 돼? 발라야 되겠죠? 충격적으로. 어머머머머머. 충격인데? 도숙이한테 당장 얘기해야 되겠어. 비타민C는 왜 발라야 되는 거죠? 그걸 아직도 모른단 말이에요? 되게 싸가지가. 여러분, 비타민C는 미백, 광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죠. 항, 산, 화. 우리 누구나 다 늙어가니까 피부에 항산화를 위해서 비타민C를 바르셔야 됩니다. 그럼 비타민C를 어떻게 골라야 되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pH 농도를 보셔야 되는데 논문에 따르면 3.5 이하, 순수 비타민C 10%에서 20% 사이가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오히려 20%가 넘어가면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어요. 세 번째, 비타민C를 잡아줄 수 있는, 산화를 예방할 수 있는 비타민 E, 토코페롤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한 번 또 잡아줄 수 있는 페룰릭 애시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가 트리플 항산화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 열, 산소, 빛, 특히 자외선에 취약하다 보니까 용기가 갈색 유리병, 내지는 아예 밀폐된 용기, 이런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네 가지에 부합하는 제품들을 모셔왔어요. 나는 비타민 이제 막 시작할 거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 10% 이상의 제품, 20% 이상의 제품, 내가 직접 사서 얼굴에 발라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어. 사실 비타민C가 레티놀처럼 입문,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누지는 않지만 비타민C도 자극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작해야 되는데 덜덜덜 무서워요 하는 분들을 위한 제품이에요. 피조겔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 피조개에서 비타민도 나오나 하실 수 있어요. 비타민C가 6%, 순수 비타민C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E, 페룰릭 애시드 모두 다 들어가고, 갈색 용기죠. 피조개 제품 중에서 가장 재구매율이 높은, 1등하는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피지오겔하면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DMT 라인이잖아요. DMT에 들어가는 동일한 기술력으로 피부까지 침투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비타민C를 바르면서 어떻게 피부가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나. 스쿠알라린이라든지 세라마이드 뭐 이런 성분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정말 제형을 잘 잡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 그냥 피부에서 빛이 나. 광채 지속력이 진짜 좋고 항산화 지속력이 125시간이에요. 항산화 광채를 두 가지를 다 잡은 느낌? 단 한 가지, 순수 비타민이 6%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고함량으로 쓰고 싶은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민감성, 나 예민해서 못 써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써봐야죠. 10% 이상으로 가볼게요. 야, 여기 진짜 쟁쟁하다. 얘네 진짜 3대장이라고 부를 정도인데, 15%의 비타민C가 비타민C 효과 좀 나 봤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농도죠. 세 가지 제품인데요. 먼저 닥터 디퍼런트의 CQ 안티옥시던트 세럼입니다. 이 제품 진짜 인기 많죠. 유리용기, 비타민C, E, 페룰릭 애시드에다가 이 성분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고,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중에서 가장 리치하고 고보습, 초보습의 앰플을 바른 것 같은 느낌, 요 정도거든요. 특이한 게 코엔자임 큐텐 유비키논 성분이 들어가요. 요즘에 잘 안 넣는 성분인데 자외선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 물론 모든 비타민C가 그렇겠지만 이 제품 쓰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더 철저히 발라주셔야 됩니다. 이 제품 스팟성으로 쓰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트러블 흔적 있는 데가 톡톡톡 이렇게 해줬더니 그 흔적이 연해졌어요? 이런 리뷰가 굉장히 많고, 비타민C 중에서 흔적을 케어하고 싶다 하신다면 효과를 보실 수 있겠다. 단 한 가지, 저는 건성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끈적이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닥터 디퍼런트가 레티놀도 그랬지만 자극을 좀 줄이려고 촉촉하고 보습력 있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만 아니면 바를 것 같아요. 진짜 오래 쓴 제품. 미국 아시아권에서 완전히 베스트고, 불투명 용기로 아예 되어 있습니다. 유리 용기고 pH가 거의 3.0까지 나오니까 완전히 강산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타민C는 산화되고 나면 완전히 오렌지빛이 납니다. 노란빛까지는 바르셔도 괜찮아요. 닥터 디퍼런트 같은 건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얘는 닥터 디퍼런트보다 흡수가 좀 빠른 편. 그래서 저는 화장 전에도 많이 바르거든요. 비사보롤이라고 하는 천연 미백 성분인데 나이아신아마이드보다 고가의 미백 성분이 들어가요. 미백에 좀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 저녁으로 집중적으로 한 5일 정도만 발라주잖아요. 피부가 맑아지고 화사해져요. 그리고 사용감이
사용감이 쫀득쫀득. 끈적이지 않고 쫀쫀한 사용감. 오히려 다 흡수되고 나면 좋은 탄력 앰플을 바른 느낌? 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제품 리뷰를 보면 화사해졌어요, 환해졌어요 리뷰 진짜 많아요. 나왔다. 항산화의 제왕. 전문가들이 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제품 스킨스티커즈의 C.E. 페룰릭입니다. C.E. 페룰릭 이 세 가지가 트리플 항산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이 제품은 어머니, 조상님 이렇게 많은 비슷한 상품들을 내놓게 한 장본인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제품은 다섯 통 이상 피웠어요. 지워도 안 없어지는 광. 그냥 미친 광채.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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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에요. 제 광발의 비결. 조금 끈적이는 사용감. 처음에는 하지만 흡수가 빠른 편. 5분 정도만 지나면 싹 먹어 들어가는데 정말 오늘 보여드린 비타민 제품 중에서 소살님처럼 광빨 나는 얼굴 하고 싶어 그러면 무조건 추천이에요. 피지오겔이 약간 겉광 같은 느낌이라면 속광이 완전히 뿜뿜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전문의들도 다들 얘기를 하는 건데 피부에 있는 수분을 모조리 빨아먹는 느낌이에요. 얘까지 바르고 크림 바르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온갖 수분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쪼아지는 느낌 있죠. 광은 막 나고 있는데 난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그리고 내 피부가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거나 그때 바르면 뭔지 알죠? 피부 상태가 건강할 때 쓰면 진짜 너무 좋은 제품. 항산화에 완전히 포커스가 돼서 나 항산화 관리 제대로 시작할 거 하신다면 이 제품을 꼭 거쳐가셔야 됩니다. 가격입니다. 20만 원이야. 네, 비타민C는 아침에 바르는지 밤에 바르는지 이 질문 진짜 많이 하고 제가 밤에 바르세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비타민 유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 다 발라도 되지만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외선에 반응을 하는 광과민성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밤에 바르세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지만 외출하기 전에 비타민C를 발라야 햇빛을 받아도 쉴드 역할을 해준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제 결론은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셔라. 그 다음에 선크림을 정량을 발려주시고 외출하셔라. 저는 아침에는 수분감 위주로 많이 바르는 편이고 밤에는 그 모든 관리를 다 해주는 편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레티놀하고 비타민C를 격일로 좀 발라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햇빛 많이 안 받을 거예요 하는 날 있잖아요. 아침에는 비타민C 바르고 저녁에는 레티놀 바르고 이런 식으로 관리해주는 거죠. 어떤 단계에서 발라야 되냐? 저녁에 클렌징하고 나서 토너로 결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르시면 됩니다. 20% 고농도로 가보겠습니다. 20%까지가 흡수율이 가장 쭉 올라가다가 넘어가는 순간 흡수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뭐든지 과유불급인 것 같아요. 욕심내지 말 것! 20% 갑니다. 혁신 개념의 C.E. 페룰릭 비타민C입니다. 혁신 개념 비타민C가요 재구매율이 98%래요. 다이어트 제품이랑 비타민C 제품은 재구매율을 보고 구매하면 실패가 없다고 생각해요. 효과 없으면 이거 재구매할까요? 얼마나 좋길래? 하얘요. 처음에 얘도 비타민C 같은 사용감이다. 시간 지나잖아요? 쏙 들어가고 바른 것 같지도 않게 돼요. 얼굴에 바르면 내가 비타민C를 바른 게 맞나? 건조하진 않아요? 크림을 발라주셔야 돼요. 혁신 개념 제품이 레티놀도 그렇고 되게 가볍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성 피부 추천입니다. 항산화 성분의 일종 글루타치온까지도 같이 들어가요. 배합이 스킨스티커즈의 C 페룰릭을 많이 참고한 것 같아요. 스킨스티커즈 같은 경우는 비타민C가 15%, E가 1%, 페룰릭 S가 0.5%. 혁신 개념 제품은 비타민C가 20%, 비타민E가 1%, 페룰릭 S가 1%. 나는 스킨스티커즈를 쓰고 싶은데 가격적인 것도 그렇고 끈적이는 사용감이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추천해드립니다. 아떼의 비타C 좀 토닝 제품. 얘는 용기가 특이하다. 도자기 백자 같다. 맞아요. 용기 되게 예쁘죠. 그리고 완전히 밀폐가 되어 있는 용기예요. 연한 노란색이죠. 비타민C 20%가 이렇게 사용감이 좋을 수 있구나라고 느꼈던 제품이었어요. 수분 앰플처럼 발려요. 어머, 웬일이야? 너무 놀랐어요. 20%면 굉장히 꾸덕한, 끈적이는 그런 느낌을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고 또 건조해지지 않아요. 가장 좋았던 건 속 건조를 잡아주는 비타민 앰플? 처음이었다. 영국산 비타민C가 또 들어가요. 인지질 캡슐에다가 비타민C를 넣어 침투를 하려고 리포조마를 시켜 흡수에 완전히 초점을 맞춰서 만든 제품이고 스쿠알란, 세라마이드, 판테노 이런 성분이 또 들어가고 여기 레티놀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작정하고 만들었나? 비타민C를 내가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겠다라는 느낌으로 만들었나라는 느낌. 얼굴에 한번 가볼게요. 사용감이 너무 좋아서 아침 저녁으로 다 발라도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끈적이는 것 같다가 흡수된 다음에 쫀득쫀득한 느낌. 와, 지금 진짜 무슨 근데 유리알 같아요. 어머머머. 어머머머.
전체적으로 얇게 발라주고 기미 잡티 있는 부분, 트러블 흔적 있는 부분 살짝만 더해주고 자거든요. 그럼 다음날 일어났을 때 깨끗해져 있는 느낌. 7일 사용 후에 기미 잡티 개선 효과가 있어요. 물론 기미 잡티가 완전히 없어져요. 이거 완전 거짓말. 연해지면서 피부 톤이 맞춰지는 느낌을 꾸준히 쓰면 진짜 드는 제품. 어떻게 비타민C 이렇게 잘 만들었지? 와, 얘 진짜 찐이다. 아니나 다를까 후기를 봤는데 피부 톤 진짜 좋아졌어요. 안색 너무 좋아졌어요. 트러블 흔적 정말 좋아졌어요. 후기가 어마어마해요. 홍보를 안 해도 제품이 좋으면 후기가 이렇게 좋구나. 쓰고 있는 사람 다 쓰고 있었더라고. 마지막 제품, 이 제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퓨라도어라고 읽기도 하고요. 미국 사는 언니가 보내주는 비타민, 아이오브에서 직구했던 바로 그 비타민. 이거 쓰시는 분들 진짜 많아서 가지고 왔고 20% 순수 비타민인데 사용감이 괜찮아서 리뷰를 하게 됐어요. 레티놀 들어가죠? 아르간오일 같은 이런 성분들이 다 유기농, 올게닉으로 들어가고 위치아젤이 모공수렴에 좋은 성분이잖아요. 알로에베라랑 같이 썼을 때 피부 진정에 좋거든요. 이 배합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용기가 큰 거야. 118ml예요. 제가 쿠팡 직구를 했는데 2만원이면 되는 가격. 3일 만에 받았어. 나 진짜 미국에서 오고 있대 내게. 너무 좋더라고요. 쿠팡 최고. 감사합니다. 얘는 약간 점성이 있어요. 근데 피부에 닿았을 때는 수분 앰플 바른 것 같은 딱 그런 느낌. 사용감이 진짜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리트머스 종이로 시험을 해봤는데 산성이 안 나오고 노란색이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pH가 몇입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의심스러워서 리트머스 종이를 샀다니까. 이 제품 강산성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격이 좀 적었나 그래서? 어쨌든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효과 봤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이 제품 쓰고 계신 분들, pH 아시는 분들 계세요? 알려주세요. 소사리 피칸 순수 비타민C 세 가지입니다. 정말 항산화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해드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미백과 항산화, 항산화의 끝판왕, 속광 미친 앰플. 사용감이 너무 좋고 정말 화사해지고 환해지고 깨끗해지는 비타민C의 정석 같은 느낌? 신흥강자다. 신흥강자죠. 아니, 아떼 제품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어깨를 나란히 해도 되겠어. 이제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나요? 논문적으로, 성분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내 피부에 닿아서 내가 효과를 받느냐가 사실 가장 궁금하고 그게 궁금하셔서 저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정말 예리하고 하지만 재밌고. 다시 잡아줬죠? 이렇게 끝낸다고요? 안녕! 안녕! 논문 쓰러 갈게요, 당학생. 댓글 주세요. 궁금한 거 다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